저 공간으로 다시 안 들어가요. 내려주세요. 나 화내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. 도대체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지? 나를 나영이랑 만나게 해주고 짐 싸서 나가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?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? 총리님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. 절 위해서 한 거예요. 전에 성당에서 왜 울었냐고 물어보셨죠? 총리님과 진짜 결혼해서 새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울었어요. 총리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. 근데 진짜 엄마가 나타났으니까 그 자리 넘겨줘도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예요. 네가 나한테 이러는 이유 다 알아. 날 위해 떠내려는 거. 네가 이러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총리님 아직도 제 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? 그럼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. 총리님과의 계약 결혼 처음엔 신나고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내 역할, 아이들 엄마 역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결혼이 진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졌어요. 도망치고 싶었다고. 저요, 이제 진짜 제 인생 살려고 나온 거예요. 예전처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 기회 온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. 아시겠어요?